관상으로 알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 관상학에서 주름은 강이다. 끊어지면 좋지 않은데 노 대통령의 주름은 아주 뚜렷하다. 특히 이마의 주름인 천지인 중 가장 아래인 입문이 굵고 끊어짐이 없고 아주 좋다. 귀의 모습은 크고 명확해서 벼슬운이 좋은 편이다. 광대뼈도 좋은데 광대뼈가 좋은 사람은 인덕이 많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팔자주름은 가늘지만 깊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일을 잘하며 여러 사람을 이끌면 팔자주름이 선명해진다. 얼굴에서 좋은 주름은 이마주름과 팔자주름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좋다. 다만 아쉬운 점은 하관이 약하다는 점이다. 하관이 약하면 나이가 들수록 금전운이 줄고 영향력이 약해진다. 관상학적으로 노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은 하관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